하이. 감기 걸린 것 같아. 굿모닝 프롬 마닐라 정원. 굿모닝. 굿모닝. 노래 넣을까요? 아이고. 저 약간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. 무엇을 될까요? 재즈 음악 될까? 재즈 음악? 자. 재즈 음악 들어야지. 있다.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 해피 홀리데이. 진짜 가요대전 준비하면서 약간 부담이 많았거든요. 근데 뭔가 잘 끝내가지고 후련한 것도 있고 좋네요. 정원이가 21살이네. 그니까요. 내가 벌써 21살이라니. 시간이 진짜 빠르다. Oh my god. 거기 추워? 조금? 아니, 오늘 제가 그 틱톡 찍느라 바깥에서 있었는데 조금 춥긴 하더라고요. 뭐 겨울인데 당연히 춥죠. 여름에는 또 더워지겠죠. 내일 늦잠 자도 되면 이 시간에 뭐해. 내일 쉬어요 저. 그래가지고 새벽에 심야에 가서는 할수 있지요. 배고프다. 라면 먹고 싶다. 배고픈데? 이 시간 이러니까 좀 배고프네요. 근데 지금 5시 반이라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. 원래 휴가 때한끼 먹거든요. 아예 푹 자고 일어나서, 저녁에 일어나서 한끼 먹어야겠다. 휴가 때밥 먹기 귀찮아요. 쌍화탕 먹으러요. 오케이. 쌍화탕이 또 감기에는 직방이죠. 아니 오늘 그 인스파이어 아리나가 엄청 따뜻했거든요. 근데 밖에가 되게 춥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가 무대로 가려면은 야외로 나가서 이동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해서
기온차가 많이 나서 이제 온도차 체온이 계속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감기 걸린 것 같아. 오늘 가요 대전 어땠어요, 여러분? 오늘 가요 대전 어떠셨나요? 너무 좋았어요. 다행이구만. 오늘 엔진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. 그래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. 카메라 켜달라고요? 잠깐만 살짝 켤까 그러면? 호호호호호호호. 오예. 맞다 여러분 저 머리 자랐어요. 머리 잘랐다. 다들 짧은 머리를 원하시길래 지금 잘라버렸습니다. 레드카펫 때 머리 키웠다고요? 그 머리 하면 약간 무대에도 불편할까봐 좀 갈랐어요. 아침이냐고 하시나요? 아침이죠, 지금은. 보고 싶구만, 주문들. 아, Are you bored? Little bit? 사실 시간만 많으면은 막 연말 시상식에서 그런 댄부 이런 거 엄청 많이 하고 싶은데 커버 무대 엄청 많이 하고 심가 60번 채웠네요. 끓으네요. 내년에는 70번 채우기 목표로 해보는 걸로. 배고파. Hungry. So hungry. 지금 먹으면 살찌는데. 응.
아침으로 뭐 먹을 거냐고요? 시리얼? 모르겠네. 아침으로 뭐 먹을까? 네, 여러분, 그 말로 제가 그 PT 쌤이 그러셨는데, 그 공복 5시간을 유지하면은 되게 숙면을 취할 수가 있대요. 그래서 그걸 해봤는데 엄청 잘 잤어요.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. 돈가스 카레 먹고 싶어요? 카레 맛있겠다. 뭐 갑자기 밝아져 이거. 필터 안 썼는데. 필터를 한번 써볼까요? 짠. 짠. 이게 낫죠? 이거다. 올해도 고생 많았다, 우리 엔진분들. 벌써 2023년이 가네요. 시간 진짜 빠르다. 내가 21살이라니. 평생 18살일 줄 알았는데. 하다가 잠드는 거 아니냐고요? 에이. 그럴 수도. 엔진도 내가 고3일 줄 알았대요, 평생. 하지만 고3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, 여러분. 양정원인 게 중요한 거잖아요, 맞죠? 아닌가? 그게 포인트가 아닌가? 84 양정원도 가능? 보고 싶네요, 여러분.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,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유버스를 켰죠. 할 것도 없는데, 라이브나 할까? 하고 켰어요. 엔진분들 중에서 저희를 실제로 보신지 못하신 분이 한 번도 실제로 못본 분도 있겠죠? 엔진 중에. 저요? 나. 꽤 있구나.
저희가 보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더 많이. 잠은 뭐냐고요? 라이브 하는데 벗고 할순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잠옷을 입었죠. 설렁탕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, 제가 옛날에 설렁탕 집 진짜 많이 갔거든요. 거기가 왜냐면은 그 뭐야 사탕을 줬어요. 끝나고 공짜로 사장님이 저희 많이 오니까. 그래가지고 거기 사탕 먹고 싶어서 막그 설렁탕 집 가면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좀 크니까 안 주셨어요. 캐나다는 언제 와요? 저는 다 가고 싶죠. 엔진 있으면. 어디든지 가고 싶죠. 아, I wanna sleep money. Okay, go to bed. Sleep well. 머리 정리가 안 되네, 자다 일어나가지고. 사실 막 엄청 본격적으로 라이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대충 나깨 있어요 정도만 엔진분들이랑 잠깐 얘기하고 싶어갖고 킨 거라서 올해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지금 자다가 중간에 갑자기 킨 거기 때문에 빨리 자러 가야 돼요. 졸려 보이긴 하네. 내가 딱내 모습을 봐도 이제 슬슬 다시 자야겠다. 이 시간에도 들어오다니 아주 그냥 엔진분들 야행성이구만. 얼른 자야지 말이야. 지금 6시인데 거의. 응? 어떡해요 지금 깨있는 분, 지금 20차이신 분. 이제 화요일 아닌가? 출근해야 되는데 등교하고. 얼른 자요. 한 시간이라도 더 자요. 자려 했어요? 나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? 안 그래도 저도 잘라 했어요. 저도 이제 자러 갑니다. 와이니 자요 얼른. 저 잡니다 여러분. 빠이. 끕니다.